I'm Lily. 안녕하세요. 저는 드디어 뉴질랜드에 도착한 릴리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뉴질랜드에 도착을 해서 현재는 오클랜드 시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계약을 한 집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국에서 nzkoreapost.com이라는 뉴질랜드 내 한국 교민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서 미리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서 일자리를 물색하던 중 제가 좋아하는 쪽에 일이 있어서 미리 한국에 있을 때 컨택을 했고, 면접을 보고 운이 좋게도 붙어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는 건 다다음 주 화요일쯤이고, 미리 그 전에 오늘 스텝 교육을 받고 왔어요. 오늘 스텝 교육을 받았던 곳은 이스트 타마키라는 곳인데요. 제가 시티에서 묵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 타마키까지는 버스를 타고 거의 50분 정도는 가야 하는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가는 길에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높거나 뭐 미세먼지가 많거나 하지 않아서 낮은 언덕들 그리고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고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굉장히 좋은 구경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트 타마키라는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2주짜리 짧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운 좋게 된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좋고요. 일단 이 동네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보면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대장금, 거북식품 이런 간판도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 시작될 일 네, 앞서서 스텝 교육이 4시간 정도 있다고 해서 그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도착해서 처음 하게 된 일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뉴질랜드 현지에 와서
현지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또 홈스테이를 하면서 뉴질랜드 문화 체험을 하는 짧은 캠프를 도와주게 되는 일인데요.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미리 이쪽과 관련된 분야의 일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짜 일은 다다음 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빈 시간 동안에는 이사도 하고 주변 동네 지리도 익히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뉴질랜드 생활에 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